자, 안녕하십니까. 트리키입니다. 아, 작전 미스입니다. 작전 미스. 와,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그 뭐냐, 대체 공휴일이라서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짐이 와 터져 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짐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래 판단하고 꾸역꾸역 어제 오늘 아침에 짐을 싣고 여기 충북 진천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완전 작전 미스입니다. 원래는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빨간 날이거나 아니면 뭐 금요일이 빨간 날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짐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원래는. 근데 오늘 별로 없어요. 와, 진짜 판단 미스고 작전 미스였던 것 같아요. 와. 올라오면서부터 그걸 좀 느꼈어요. 아, 코를 딱 켜놓고 올라오는데 왜 짐이 없지? 오후 되면 좀 늘어날라나? 왜 이렇지? 그러고 여기 하차장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짐을 내리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고 뭐 짐 나오겠지 하고 딱 봤는데 딱히 뭐 손 갈 만한 짐들이 별로 없어요. 와, 이제 오후 2시 반인데 좀 있으면 이제 이것도 한 3시, 4시, 3시 반? 4시쯤 되면 이제 짐 또 이제 줄기식 할 거거든요. 와, 이거 판단 미스입니다, 이거. 와, 지금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짐에 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있다가 그냥 짐 하나 잡아서 실으러 갑니다. 아까부터 보고 있던 짐인데 금액이 좀 오르면 가자, 좀 오르면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올라서 그냥 아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거 잡고 출발합니다. 좀 더 있어봐야 별로 뭐 달라질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체 콜 수를 보니까.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것 싶고 나중에 시간 더 낭비해가지고 시간 날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짐 싣고 내려갈 바에야 그냥 가벼운 거 싣고 내려가자 라는 생각에 빈캔 상차해서 가려고 합니다. 빈캔. 빈캔이라 딱 하면 딱 어디 간다 하면 바로 촉이 오더라고요. 아, CJ 가겠구나. 부산 사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부산 사하면 빈캔이면 이거는 99% CJ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알고 잡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잡으니까 또 CJ라 하네요. CJ. 예.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뭐 저는 내일 뭐 또 쉴 거라서 내일부터 뭐 내일 이제 하차 와서 휴부로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기다리고 뭐 한다 한들 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지가 뭐 내일 얼마나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CJ도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한 시간 내에는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오고 갑니다. 예, 갑니다. Let's get it. 일단은 뭐 오늘은 요거 싣고 바로 퇴근해야겠죠. 네. 지금 이틀 동안 오늘이 3일째, 짐 나온 지 3일째. 월요일날 짐 싣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일요일날 집에서 나왔구나. 일요일날 나와서 화요일 날 아침에 잠깐 들어가서 씻고 운동 갔다가 오후에 짐 싣고 또 올라왔다가 어제 또 내려갔다가 오늘 또 올라왔다가 예, 오늘은 집에 일찌감치 퇴근해가지고 좀 쉬다가 내일 출근해가지고 짐 내리고 이번 주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자, 상차지도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 같아요. 내 추측상 제가 추측해본 결과 옛날에 한번 가봤던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뭐 복잡하고 막 상차가 오래 걸리고 그랬던 곳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4km 남았네요. 올라스키리. 아, 벨트 안 메고 있는 거 경비실 갔다가 온다고 여기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아, 역시나 한가하네요. 예. 도착했는데 차가
전혀 없습니다. 예. 없고 뭐 바로 물건이 상, 아, 저 차 안에 상처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상처가 바로 될 것 같아요. 네. 본캐니까 뭐 묻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씻고 바로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 나 물건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뭐 검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차지에서 검수하는 것도 아니고 상차지에서 갑자기 검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못생긴 아가씨 둘이 나와가지고 검수하고 놀래라. 검수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예.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계속 시간만 걸리고 속이 열불나더라. 속이 열불나. 그래도 짜겠습니까? 웃으면서 해야죠. 서비스. 자, 아무튼 안전하게 오늘 집으로 갔다가 오늘은 집에서 좀 잠 좀 푹 자고 내일 나와가지고 하차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렛츠기릿. 하차지가 아니고 집으로 렛츠기리. 아이고, 어제 집에 잘 가서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집에서 푹 쉬다가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부산 사에 있는 CJ로 갑니다. 저 뒤에 실리는 보셨다시피 아시다 다시다 통입니다. 다시다 통. 예. 소고기 다시다 넣는 빈 통인데, 아, 오늘 차가 많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가 추측한데, 아, 차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건 감수하고 잡은 거기 때문에, 뭐, 큰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와, 저는 진짜 대박일 거라고, 짐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래 예측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와 좋은 짐 골라 잡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와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니고 와 이 짐을 잡고 짐을 상차하고 내려오면서 계속 홀을 봤어요. 없어요 없어. 네, 어떻게 생겼지. 와 원래 패턴상 월요일이 휴무구나. 금요일이 휴무면 진짜 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없어요. 근데 아니면 아마 화요일날 많겠죠. 네, 화요일날 많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 예언은 망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짐 자체는 가볍고 좋으나 하차지는 쉣이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했죠. 예. 아, 아무튼 장님 CJ에 가고 있습니다. 차 얼마나 많을지. 예, 한 1년 전에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아요. 1년 전인가? 그때 한번 가보고 그 다음부터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아, 뭐 예전이 많을 것 같아요. Let's get it. 자, 이제 우회전만 하면 하차하는데 도착하는데 벌써 앞에 차들이 이제 줄 서 있네요.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네. 들어가네? 줄 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저 차가 아까 저 위에서 내려온 차인데 신호빨 때문에 완전히 재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필터 풀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 보고 또 영상 켤게요. 이 9시가 안 됐는데 바로 업무는 시작한 것 같아요. 저 뭐냐 8시 26분인데 샘플 가지고 검수실 가서 검수를 받고 가라 하네요. 자, 검수 받으러 간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검수하고 진짜 간단하게 검수하고 지금 저기 뭐냐 자재과 가가지고 뭐 스티커 라벨지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갑니다. 뭐 채 5분도 안 걸렸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예. 검수실 가서 박스 샘플 주고 바로 자재과 가서 라벨링 바로 받아서 하차지 2번으로 갔어요 하길래 계속 시동 켜고 지금 하차지 2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으면 지게차가 올 거라 하네요. 그러면 바로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수월하게 하차가 됐네요.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 예. 뭐 걱정은 따로 안 했어요. 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꼭 일이 좀 그나마 잘 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갑니다. 아이고 사람이 좀 걱정은 아니지만 이 고민을 이게 뭐 하차가 늦지 않겠나 막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한 20분 만에 나왔어요. 하차 다 끝내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분입니다. 예. 하하. 저는 이렇게 빨리 하차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빠르게 하차하고 나와서 저는 좋습니다. 예. 이제 고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시내 빠리를 좀 하다가 집에 갈지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퇴근을 할지 그에 대한 고민이 살짝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에 가봐야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래 결심했어. 네 일하러 나왔습니다. 아 일하러 나온 게 아니지. 예 네, 그냥 일을 하기로 아이 조용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뭐 주말에 쉬면서 반짝감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갖고 시내발이 하나 하고 예 네, 집에 가려고 이렇게 상차질이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술작업집인데 뭐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손 안 대는데 뭐 상하차 해주는데 뭐 땀 흘릴 것도 없고 그냥 오전에 이거 안 하고 들어갈 생각 요량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아무도 안 잡길래 그냥 예, 그냥 제가 잡았습니다. 술작업이라서 사람들이 안 잡더라고요. 근데 다 상하차 해주는 겁니다. 예, 저 또한 이 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막 수작업하고 막 땀 흘린 채로 운전하고 그게 싫거든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하차 해줌 딱 돼있길래 이건 내 집이다 싶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상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물건식으로 출발합니다. 녹산이라 했는데 녹산이 아니고 강서구 미음동이죠. 미음동. 예, 미음동은 여기서 한 15km 밖에 안 떨어졌어요. 와 완전 재수. 녹산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미음동은 진짜 가깝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김해 어방동인데 한 한 4km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가자마자 바로 내려야 돼서 11시 반까지 도착해야지 하차가 된답니다. 지금 11시 28분 도착으로 나오는데 한번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잠시만 전에 하차 되는지 한번 보게요. Let's get it.
네,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고 이제 본인들이 하차해 준다고 차에 앉아서 쉬고 계시라 하네요. 어, 친절하게 또. 네, 출발할 때는 원래는 상차도 다 해준다 했는데 시간 애매하더라고요. 좀 도와줘야지 좀 빨리 도착하겠다 싶어가지고. 아, 원래 안 도와드리는데 이거.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팍팍 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점심시간 전에 하차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아무튼 저는 요거 내리고 이제 진짜로 퇴근할 거예요 이제. 아, 뭐 이제 결심해서 이거 없습니다. 이제 바로 퇴근할 겁니다. 예. 주말 좀 쉬었다가, 이번 주는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말에 좀 쉬었다가 그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리킹이었고 다음 영상 또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et it!